그 흐름도 있었다고 봐요. 댄스 챌린지 하셨잖아요, 같이. 이효리 씨랑 같이 했다는 거 자체가 저 둘이 되게 잘 맞아, 어울려. 뮤비도 같이 찍고. 그렇지. 댄스 챌린지 같이 하시면서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효리 언니가 이제 환불 원정대에서 이제 놀면 뭐하니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렇지. 여자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. 아, 그러세요, 그러세요. 걸그룹처럼. 누구누구 모을 거예요? 제시랑. 너무 벌써 무섭죠? 오마이갓! 근데 효리 언니 제가 예전부터 알았어요. 예전에 효리 언니랑 같은 그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, 프로젝트를. 몰랐죠. 정말? 한 명 더 있었어? 그 TLC처럼. 이은주. 좀 약간 TLC 같은 느낌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. 한국의 TLC처럼. TLC. 그러니까 한국의 뷰티 스탠더드가 있잖아요. 그 기준에 안 맞게 세 명 딱 나가자. 아, 됐어. 근데 이제 뭔 이제 회사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제 그 후로 효리 언니랑 이제 효리 언니 결혼하고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을 하고 나서 설마 했어요. 뭐 그냥 얘기만 한 건 줄 알았대. 그 대선배가. 네,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 너무 고맙다고 제 얘기를 해줘서. 근데 이제 진짜 하고 싶다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거기서 한번 물어봤어요. 언니, 누누나나 저 지금 찍어야 되는데 나는 케미오에 더 누나 같은 센 사람이 나오고 싶다. 근데 언니가 그냥 너무 좋다고 노래가. 유리 씨 그래요. 그냥 하면 앞뒤 안 재고 그냥 해요. 그래. 갑자기 이게 너무 잘 된 거야. 근데 나는 효리 언니 덕분에 그게 또 잘 된 거 같기도 하고. 그다음에 그 후로 재석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빨리 와야자 이러면서 해줬어요. 비 오빠도 해주고. 그걸 다 해준 거예요. 너무 고마웠어요. 근데 타이밍이 모든 게 너무 잘 맞았어요. 그거를 작전 짜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타이밍이 맞아서. 그러니까 이게 작전을 짜면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렇지. 마음을 풀고 재밌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누누나나를 나왔거든요.